저번에 제가 애쉬로 몰락 루나 가는 템트리를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은 뭐냐면 또 제보가 왔어요. 시청자분한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내용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 땅모양님 뭐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애쉬 뭐 강의를 봤는데 연구를 하던 도중에 크라켄이랑 유령무이가 데미지가 더 잘 나온다는 판명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템트리를 가달라. 그래서 오늘 가볼게 크라켄 유령무이 몰락 루나보다 훨씬 세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영상을 보다가 G2 팀에 있는 레클레스 선수가 템을 애쉬를 어떻게 가냐면 크라켄 유령무이 무대 그대로 가더라고요. 오 소름 돋아가지고 비판을 하면서 크라켄 유령무이 치석 들었고요. 침착해 크라켄 가면 피흡이 없어서 피피길 들었습니다. 당연히 예치는 캐속 조건이 좋으니까 캐속 조건 지원. 정화든 이유는 상대방이 CC기도 많아서 정화 들었습니다. 요즘 따라 템트리 제보 상당히 많이 해요. 나는 분석 같은 거 잘 못해 솔직히 말하면 막 템. 근데 시청자분들은 똑똑한 분들이 훨씬 많다 생각해가지고 방금처럼 미니언 3마리 지우면서 W를 맞춰주시면 훨씬 더 좋은데 못 맞췄다. 정화되면 라인전에서 2대2 싸울 때 꽝 싸우면 안 돼요. 진짜 유리하게 싸우는 거 아니면 싸우시면 좀 손해봐요. 지금 사타이 되면 좀 사내지요. 저 우리가 이래 먼저 찍거든요. 저기도 이래 찍히겠다. 이겼다. 원래는 제가 방금 큐 안 찍던 이유가 원래 애쉬가 이렇게 길게 싸우는 쪽이 별로 없어가지고 큐를 잘 안 찍긴 하는데 방금 전에 뭔가 싸울 것 같다 큐 쓰면서 원래 큐를 한 0.5초 더 빨리 찍었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뺄 줄 알았거든요. 이게 진이 2대2가 약해가지고 방금 전에 2인 있는 것 같아도 진단 말이에요. 애쉬가 은근 싸움할 때 치속 터지면 또 세가지고 전에 2대배 웬만한 맵 찍는데 지금처럼 진짜 무조건 확정 싸움이 난다 그러면 큐 찍어주세요. 당연히 싸울 땐 큐가 더 좋으니까 매 찍고 위로 날려가지고 정글 위치 찾는 게 도움 많이 돼서 예를 들면 뭐 제가 안 싸우고 만약에 남모습 위치 찾아가지고 지금 미드한테 핑 찍어줬으면 저것도 산 거라서 어찌 보면 애쉬는 그 다음에 선신발이 되게 좋아요. 무조건 선신발 가주시는 게 카이팅 할 때도 편하고 이 캐속 접근이랑 애쉬 패시브 느려짐이랑 되게 잘 맞아가지고 좋습니다. 저번에 애쉬로 매 심화 분석하는 영상은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좋아요. 애쉬 매 어떻게 잘 쓰냐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때 애쉬 강의한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찍었었거든요. 이 판은 좀 더 애쉬로 킬각 잡는 거 근데 이건 좀 계속 싸움을 봐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앞으로 와서 거리 좀 벌리시면서 왜냐면 제가 이속이 빠르고 정화도 있어서 딱히 무서울 것도 없고 라칸이 방금 좀 이탈하게 거리를 주면서 하면 이길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내가 유리하니까 내가 이렇게 땄는데 이렇게 딴 거를 좀 과시를 해야 돼요 여러분. 방금도 대포 못 먹게 좀 가려주시고 이거 나쁘러 가도 되죠? 이거 해석 조건 터져서 방금도 거리 벌린 이유가 쓰레시 더블이 안 맞으려고 방금도 판테온 뒤에 있어서 상관없었고 이기고 있으니까 애쉬의 장점을 살리세요. 애쉬의 장점이 뭐냐면 방금 전 느리게 만들고 나는 이속이 빨라지니까 앞으로 다가가가지고 따는 거잖아요. 저는 게임할 때 주도권이라는 걸 왜 라인전에서 필요하냐고 생각하냐면 제가 무조건 라인전 이기는 건 아닌데 이기고 있으면 주도권을 이용해가지고 라인전을 좀 더 압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라인전 이겨도 그거를 이용 안 하고 그냥 라인전을 반반 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런 킬각 같은 것도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좀 이기고 있을 때는 제가 최근에는 좀 숟가락 메타인지 몰라도 라인즈는 그렇게 많이 이기는 걸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 물론 상황이 안 나왔으니까 아니겠겠죠? 이렇게 이기는 상황이 나오면 이기면서 좀 주도권을 꽉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이거는 진이 집 가가지고 라인 땡기고 있을게요. 라인이 보시면 진이 라인을 쭉 밀고 안 가가지고 이 판에는 제가 킬 내는 것도 중요한데 바텀 라인즈는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위에가 터져서 비스켓 같은 경우는 이른 체력 이른 만화 비대라서 어느 정도 체력이나 만화 달고 빨아주시면 좋습니다. 이건 호응할 거리도 멀고 미니언을 먹고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방금 쓰레쉬가 그리 빠졌잖아요. 앞으로 좀 쳐주세요. 이게 람머스 물약 하나 빨아주시고 이거 맞아주시고 거리도 안 됩니다. 와 이거 람머스가 매를 한번 날리고 싸움을 했어야 되는데 람머스 너무 잘 굴러온다. 제 잘못이기도 해요. 제가 매일이 매를 날리고 좀 자리를 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싸우기 전에 매를 항상 날려주세요. 미드 미아 확인하시고 이거 바텀만 흥해가지고 상대방이 바텀만 넣으면 게임 터지겠다. 상대방이 그나마 탈은 없어가지고 아 이제 탑은 계속 저렇게 해주면 좋겠다. 나중에 모데카이저 이용해가지고 한 명 데리고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쟁 왔다
아 이게 끌리네. 아 아쉬워. 잘 맞아줬는데 끝까지 보다가 딱 라모스가 들어왔을 때 공 쏴줬는데. 아 라모스 한번 죽였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라모스가 안 죽는다. 아 죽였다. 무조건 죽였지. 너무 라칸이 반사적으로 EW 쓰지만 맵 보고 해야 돼. 너무 막 들어가면 우리가 유리하니까 무조건 우리만 노릴 거라서. 어, 얘 왜 이렇게 세졌니? 걸어와 걸어와야 돼. 남방 쓴다. 라모스를 나중에 잡으려면 템을 먹어야 돼. 이거 도미니카도 안 바뀔 것 같아. 몰락을 봐야 되나? 라모스는 감각이 문제가 아니던데. 뭐야? 어, 나 어시 얻었어. 개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메로 시야 밝히면 그 상황이 시야 밝히고 킬 따면 어시 얻어요. 방금처럼 쓰레쉬 같은 거 올 때 굳이 쫄 필요 없는 게 정화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좀 거리 걸리면서 쓰레쉬 농락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거 쓰레쉬 좀 나대면 궁하고 W 평하면 죽일 텐데. 람보스 저 있어. 람보스만 오면 돼. 말랐네. 어? 잡을만한데? 람모스, 람모스, 람붕이 죽어라 람붕이. 나이스. 와씨 애쉬로 크라켄을 갈 날이 오다니. 람모스 있을 때 좀 꿀팁을 드리자면 람모스는 웅크리고 있을 때 때리면 안 돼요. 웅크리고 있는 게 그 스킬인데 람모스가 웅크리고 있으면요 반사 데미지가 엄청 들어와가지고 웅크리고 있을 때 잠깐 때리지 마시고 풀리면 때리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에요. 웅크리고 좀 풀어라. 안 풀려 저거 왜 이렇게. 맞다 얘 까자고. 나 애쉬인데 뒤에 람모스 잠깐 뒤로 사귈게요. 람모스 더블 좀 웅크리고 쓰면 안 됩니다. 이거 끝나잖아요? 별거 없어요. 이거 끝났다. 이거 끝나면 내가 이길텐데. 와 이거 근데 몰락 아니라 크라켄이랑 이기는 건가? 크라켄 좋다. 벌써 크라켄으로 2핀 피해량이 850인데? 팁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방금 몰라가지고 람머스가 웅크릴 때 때렸으면 죽었을 거예요. 람머스 있으면 저처럼 이렇게 상대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실 듯. 괜찮다. 나 크라켄 되게 안 가봐서 별로 몰랐는데 확실히 괜찮네. 이거 람머스 좀 생각합시다. 근데 몰락 애쉬처럼 크라켄도 엄청 빠른데? 애초에 유종 무기가 진짜 애쉬랑 좋은 게 애쉬 계속 이동 속도 늘어나서 애쉬가 유종 무기 가면 뽕맛 지리거든요. 시속이랑 제가 저번에 루난을 갔지만 루난이 싸져가지고. 와 진짜 개무섭다 쟤. 제가 정화가 없으면 람몰스한테 몰리면 죽기 때문에 그냥 뺄게요. 정확하게 원딜이 뭔가 내가 딜을 못하겠다 하시면 굳이 막 한타 하면서 무리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어? 이거 그래만 피하면 돼. 아 근데 애쉬 여기 할 때마다 재밌지. 애쉬가 진짜 5티어잖아요 요즘 케이틀린 많이 나오고 카이사 많이 나오는 시점에서 둘 다 카운터로 칠 수 있기 때문에 카이사 원조 카운터가 애쉬거든요. 라인도 진짜 애쉬가 개빡세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합만 서포터가 잘 맞는 조합 나오시면 그냥 우리 팀 서포터가 상대 팀 서포 카운터 쳤다 상대방 카이사로 그러면 그냥 애쉬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냥 상대 자체가 애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웅크리는 거 끝났다.
아, 정화를 점화를 풀려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 살았을 수도 있는데 뭔가 다음 턴에 남보스가 플래시로 박으면 그 정화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안 썼어. 나는 수은도 가려고 했는데 이 판에 무대를 좀 더 빨리 올리고 싶네. 애쉬가 무한의 대검이 안 좋다는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뭐 애쉬가 뭐 치명타 올리면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 했었나? 근데 여러분들이 저번에 알려줬는데 저도 애쉬를 7, 8년 하면서 그런 패시브는 정확히 모르고 살았는데 저번에 시청자분들이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이러면 우리가 바로는 갈 만하지. 상대방이 지금 다 봤던 게 있어서. 여기 있다. 얘 근데 이 새끼 있을 거야. 공을 좀 아껴놓을게요. 방금처럼 정글 죽었고 상대팀이 다 바텀이 있으면 좀 바로 가세요. 애쉬도 바로 빨라가지고. 방금 이런 거는 쾌각이 뭔가. 오 잠깐만 아무것도. 더 들어가면 피지가 저 찌름 위험해서 뺄게요. 방금은 근데 3C가 혼자 들어온 것 같아서 공수는 갑자기 라칸이 피지공단 상당히 위험하게 달고 와가지고 깜짝 놀랐네. 정화 아끼기 잘했다. 아까 만약에 정화 풀 때 정화 썼으면 나 죽었겠지. 애쉬 궁은 계속 써보셨던 게 좋아요. 좀 과감하게. 저는 애쉬 궁 방 같은 거 되게 과감하게 쏘잖아요. 뭐 어디 갔니? 과감하게 써보는 게 되게 좋다 생각해서 방금 같은 거 트리쉬가 먼저 맞으면 내가 먼저 때리고 들어가면 이기잖아요. 이런 것도 한 번씩 써보시면. 이건 경계 아닌데. 수원 갈게요. 아시가 공 끌릴 때 안 때려. 안 때림. 나이스. 공 끌릴 때 때릴 필요 없어. 내 피가 훨씬 더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람머스는 부르다가 저렇게 방금처럼 제꺼 기절 걸리면 좀 부르는 게 풀리기 때문에 람머스 같은 거 꽂아주시고 피지궁 조심. 피지 여기 미니언 타서 Q 궁할 수도 있어요. 제가 게임하고 있어서 조금 더 덜 죽는 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런 조합 만나면 저처럼 이렇게 대처를 해주셔야지 데스가 적을 거예요. 저런 조합에 데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다 적이긴 한데 피지 람머스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백업을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피지 람머스가 어그로 가시면서. 아 나 절로 갈 걸. 나 이미 위를 놓았어. 아, 피지 궁 때문에. 아, 근데 이게 일로 갔어야 되는데. 이거 싸우면 안 돼가지고. 따로 싸우는 것보다는. 완전 내가 때리면서 그냥 방금 쪼여지면 안 돼가지고. 여기는 시미터를 빨리 올려야겠다. 내가 뭔가 앞으로 치고 들어가야 돼. 어우, 뚜벅이라, 씨. 그래, 트윈담이요. 피지 붙으니까. 대기천. 좀 있으면 바론 나오니까 바론의 시야를 꽉 잡아놔야 될 것 같은데. 애들이 계속 킬만 먹으려고 그러네. 유리할 때 킬만 먹다 보면 운영이 안 돼요. 킬만 먹잖아요, 여러분? 그 이후부터 칼바람밖에 안 돼. 칼바람 뭐예요? 그냥 스킬 잘 맞춘 쪽이 이기죠. 그렇게 하면 게임하면 안 되지. 연계. 아, 원래 정화부터 써야 되는데. 아, 개잘 먹네. 어, 데미지 되게 잘 나온다. 아, 뭐 잘 큰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했던 애쉬 중에 제일 데미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정화랑 수은 있으면 수은 먼저 쓰세요. 수은이 좀 더 쿨 빨리 돌아서 암호스가 뭔가 꽉 하고 비벼지만 저는 애쉬로 이템 트리만 하겠습니다. 아주 괜찮은 템트리. 템트리가 크라켄, 유령무이. 유령무이를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유령무이를 안 가면 딜이 안 나오니 공속도 안 나오고. 만약에 전반처럼 애들 다 무는 거 없으면 그냥 루난 가고 뭐 수은 아니면 상대방 탱커 많으면 도미닉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상대방 탱커가 너무 잘 컸으면 3코어에 도미닉 가도 될 것 같긴 해. 그죠? We'll be right back.